생명, 생명, 생명. 생명.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오해되어 있고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생명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뭐 공기가 생명이다. 그 다음에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뭐 죽이는 거다? 생명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명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물하고 모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생명이 뭔지 모르고 생명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는 사랑에 빠졌을 때 그대는 나의 생명. 그 생명은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뜻이 모호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우리 신성님께서 모든 것이 물질이 다 에너지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모든 물질도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제가 가져온다고 해놨다가 저기 우리 방에 가서요 에스터 보고 그 제 책상에 보면 이거 노란 그 고무줄 끈 동그란 거 노란 그거 좀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네. 이게 옛날에 타임 잡지에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고 하면, 자, 여기에 커피 잔이 있다. 이 커피 잔이라는 물질, 이게 플라스틱이든, 이게 사기든, 무엇이든 간에, 다 모든 물질은 물질이 matter입니다.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톰. 아톰은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 원자예요. 모든 물질은 원자야. 물질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종류대로 물질이 달라.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거야. 왜? 다 같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요 안에 동그란 거.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이런 게 다 전자입니다. 전자. 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원자 핵을 보면, 이런, 더 작은, 이제 입자로 구성된 거.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원자 핵이 있고, 그러니까 원자 핵은 무슨 원자나 다 똑같다니까요. 어? 자, 그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예, 네,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너무 빨리 도니까 이 구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전자운, 전자구름. 비행기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가면 보여, 안 보여?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각 원자가 다른 점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성질로는 다 똑같아. 같은데 뭐가 다르냐?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 원자마다 전자 개수가 다르고, 전자 개수가 다른 이유는, 이유는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양성자,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어. 자, 양성자는 막 분홍색이라고 치고, 중성자는 노란색. 이 입자들이 원자 핵 속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가 몇 개냐? 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결정돼. 그 요 개수가 달라지면, 예,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게 완전히 다른 물질인데 원자로 들어가면 뭐예요? 성질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만 달라? 개수만 다르다고. 자, 계속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어. 아시겠죠? 산소는 여덟 개인가 이렇게 되고, 질소 뭐에서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다른 각각 다른 물질들의 본질은 어떻게? 똑같아. 개수만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로 표현하면 딱 좋냐 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죠. 레고. 레고 쪼가리 한 쪼가리 한 쪼가리는 다 뭐예요? 똑같이 생겨서 그거를 어떻게 끼워 맞추면 비행기가 되고, 이렇게 끼워 맞추면 뭐예요? 코끼리가 되고. 우주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야 돼요. 사람도 결국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 모든 것은 다 똑같아. 자, 이제 진짜로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양성자는 어떻게 되어있냐. 보니까, 양성자 하나는 뭐로 구성이 되어있어? 쿼크라는 걸로 구성이. 세 개의 쿼크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상구하고, 우리 신, 신대용은 같아요, 달라? 달라. 이상구하고, 인순. 인순이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 이거는 수컷이고, 이건 암컷이고. 완전히 달라.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쿼크로 구성이 돼. 우린 다 쿼크야. 그럼 이 쿼크가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최소 단위의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쿼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쿼크는 어디서 나오냐? 쿼크를 분해해보면, 여러분, 왜 여자들 머리에서 뒤에서 묶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뭐예요? 고무줄? 고무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머리를 묶어요? 그 고무줄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사용하고 또 딱 묶어놓으면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머리카락을 딱 붙잡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쿼크를 분해해보면 다 에너지 덩어리야. 그 머리, 그 고무줄 같은 거를 그 에너지의 단위를 이제 과학자들은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 그래서 우리 한국서는 이걸 끈이라고 부릅니다. 끈. 그래서 모든 것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 스트링은 단순히 에너지의 어떤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끈은 어디서 왔나 하면 뭐예요? 이건 에너지야.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어떻게? 에너지야.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는 이게 이제 쿼크고 쿼크는 이게 뭐예요? 이 고무줄 스트링. 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냈습니까? 여기 스트링. 그 스트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서 온 줄을 모르는 그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덩어리요? 에너지 덩어리야. 네. 그래서 에너지와 뭐는 같다? M, 뭐 물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에다 물질에 속도를 붙여주면 이 물질도 결국은 본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간다. 그죠? 이제 굉장한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은 에너지와 물질을 어떻게? 물질을 분리해서 다르다고 생각했고,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보니까 에너지와 물질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요? 어떻게 이 물질을 맞춰놨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다 다르게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즉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 또 중력 이런 게 다 물리적 에너지. 이런 에너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볼 때. 네. 여기서도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릴까 이렇게 확 돼가지고 제가 다 예고했는데
신비로운 힘? 네. 이게 이렇게 원자핵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있지 않으면 이 물질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비로운 힘 에너지를 이렇게 중성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양성자를 만들 수 있고 이래서 원자핵에서 탁 지금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존재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양성자라는 것은 양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 먼저 핵 안에서 이 플러스 전기를 띈 두 양성자를 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반발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핵이라는 이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이 양성자들, 뭐 어떤 양성자 20개, 30개, 100개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어. 왜 있을까? 왜 있을까요? 왜 있어? 예. 네. 너희들은 붙어 있어라. 붙어 뭐요? 있어라. 너희들 자 이제 서로 반발하는데 이 막 굉장한 힘으로 반발하게 돼 있어. 이거를 이 반발력이 커지면 무슨 력이 돼요? 폭발력이 돼요. 폭발함. 그게 원자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예요? 원자탄이야. 그런데 그 폭발 안 하고 있는 이유 이것이 이것을 폭발하지 않아야 우린 살아있죠. 그렇죠? 에. 폭발하지 않아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지금 신비로운 힘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폭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 네. 그러니까 이 자식 폭발하면 큰일 나. 그래서 네? 이 하현호가 죽지 않고 존재하며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뭐예요? 신비로운 힘. 이거를 우리 인간이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줄을 뭐예요? 모른다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웃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보야. 특히 동물들은 그걸 알 수 없다. 라고 해도 우리 인간이라면 이것쯤은 뭐예요? 이런 힘쯤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다 발표해 놨는데도 우리는 그 뭐
그 뭐 실감 가요 안 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러고 보니까 유전자 하나하나가 움직이고 며칠기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예, 거북이 새끼 한 마리가 기나오라는 이게 다 뭐예요? 그 위대한 신비로운 힘으로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쳐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나무가 있고 이 우주에 태양이 뜨고, 예? 우리 신규린 사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태양과 구름과 사진 찍어놓은 거 보시면 여러분 막 굉장합니다.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신비로운 힘으로 다 유지되고 창조되고 그러고 있는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알면 그 힘의 존재를 정말 알고 이거 정말 신비롭구나 이거 정말 위대하구나를 알면 내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르니까 뭐요? 모르니까 막 경상도만 하면 끄떡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자, 상구야, 폭발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뭐 한다 그래요? 폭발한다. 뚜껑 열려서 폭발. 그거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 힘, 이 사랑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돌보고 있고 유전자 하나를 조절하고 있고 지금 내가 그 힘을 무시해도 그 힘은 들어와서 지금 내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여서 치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는 놀라운 힘이 힘을 받게 돼요. 그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도 나는 자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힘으로부터 왠지 도망가고 싶어. 그 힘을 인정하고 싶지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신비로운 위대한 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그 힘이 원천이 돼서 스트링이 되고 스트링으로 뭐를 만들고? 과크를 만들고 과크를 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그거를 뭉쳐서 원자 핵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전자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게 다 원천도 원료도 힘이고 유지시키고 있는 것도 뭐예요?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서 이 힘이 그 힘이 온 우주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그래서 그 우주 공간 속에 이 위대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야 뭐예요? 그 힘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석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이다, 공. 그 공의 본질은 뭐다? 대자대비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공이면 뻥이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보가 돼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석가 선생님 같은 분은 여러분 석가 선생님 바보 아니에요. 이분은 바보가 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왕자 직위를 뭐요 버리고 이 세계가 뭐냐 이 인생이란 게 뭐냐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거지가 돼가서 동냥 댕기면서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 뭐예요? 즉 시 색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에너지와 색 모든 물질은 즉 같은 것이다.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유와 무는 서로 같은 것이다. 그건 노자의 말이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수록 여러분은 더 큰 힘을 받아서 그 힘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이 생명은 결국은 그 신비로운 뭐예요? 힘이다. 그 힘이 있어서 우리는 유지되고 있고 며칠기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거북이도 뭐예요? 오키나와로 가고 있고 원숭이도 수철 먹고 이것이 생명의 힘이고 이것이 온 우주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주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주의 만물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힘을 인식하고 아 이런 힘이 나를 만들어줬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 유전자를 조절해서 내 건강과 행복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유전자 끄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따라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제 마침내 생명을 추구하고 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위대한 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힘은 영원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영원히 존재하는 위대한 힘으로 창조되고 영원히 존재하는 힘으로 유지된다면 우리 인간도 본질적으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살아있게 되어야 될 존재다. 라는 그걸 이제 영생하는 존재다. 그럼 살아야 되게 영원히 살 수 있어? 믿기지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왜 안 믿겨요? 생명. 이 위대한 힘을 모르면 아무것도 믿기지가 않아. 그렇죠? 이 위대한 힘, 생명을 알면. 그러네.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다. 왜 그래요? 영원히 사랑받는다. 그 왜 누가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주어야 그 사랑을 줄 대상이 없을 때는 사랑의 의미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랑이야. 근데 나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그러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사망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 그것도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위대한 힘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창조주는 우리의 뇌를 그만큼 다른 동물들의 뇌보다 뭐예요?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뇌를 주고 그거를 인식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강제로 인식시킬 수는 없어요. 왜? 강제로 인식시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인식하고 싶기를 바란다. 여러분, 강제로 사랑을 줄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아니, 사랑이 뭡니까? 사랑, 예. 의미가 넓고. 그렇지. 너무 예. 크니까 지금 사랑이 뭔지를. 예. 예. 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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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 왜?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그 차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신 선생님은 강의를 이 신 씨가 똑똑하네. 여러분, 이 제가 신자를 예? 이 신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병사네요. 예? 그건 병사이고 신도. 아, 아, 이 신자, 이 신자. 네, 저 매울 신자. 아, 예. 근데, 그건 좀 섭섭하게 됐네요. 우리 신화백 신자는 이거예요. 이 신자는 벼락입니다, 벼락. 그, 벼락은 그게 전체가 뭐예요? 보이지 않던 에너지가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벼락이 그거거든요. 전기 에너지 아닙니까? 전기 에너지 안 보이잖아.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되면 드디어 뭐요? 막 번개가 치면서 번쩍하면서 꽈당 하고 빛이 나고 안 보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게 이 신자는 신이라는 신입니다. 왜? 신은 그렇다. 신은 에너지다. 이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이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 그러면 사랑이란 게 뭐냐? 우리 선생님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결국 뭐예요? 위대한 힘입니다. 그 사랑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태어나게 한 힘.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지. 그렇죠.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주 이기적이야. 그렇죠? 네가 내 말 다 들어주면 사랑할 끼고 안 들어주면 뭐야? 안 들어주면 나는 삐질 끼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남자의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내가 눈물이 나.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근데 잘해주지를 않아. 그런 거를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것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뭐요? 나를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해주고 내가 다 섬기기를.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마음은 그 마음을 뭐라 그래? 이기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거는 욕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다 섬김을 받고 싶고 요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기심이요. 동시에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니까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방도 뭐예요? 너는 와, 내 안 섬기노. 와, 내만 섬겨야 되냐. 이래서 서로 이기심과 욕심은 서로가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마음. 그거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정말, 이 신에게 붙여야 될 이름을 우리한테 뭐예요? 나도 사랑한다. 이게 그 이런 사랑을 저는 조건적 사랑이다. 이 사랑은 여러분 내 쪽에서 사랑해주고 싶어서 과거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원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창조하고 그거를 유전자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쫙 운영을 하면서 암 안 걸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랑.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지가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도 뭐예요?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린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랑을 몰라. 그 위대한 신비로운 힘을 몰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재발견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뉴스타트에서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어디서요? 평양에 있다고. 그 평양에 있다고. 김정은이가 살아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것이 다 나타나잖아.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김정은이 같은 나쁜 놈을 어떻게 살려놓고 있을까? 탁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것을 조건적 사랑이에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준다. 김정은이는 복 받을 일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러나 김정은이 유전자도 누가 돌보고 있어? 김정은이가 왜 아직도 암 안 걸렸게?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나는 암 걸렸는데 나 김정은이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것도 조건적 생각이야. 그렇죠? 이해를 못해. 그래서 생명을 이해를 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돼요? 원자부터 이해해야 돼. 그렇죠? 한마디로 조건 없이 좋아하고 배려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이거를 우리 인간관계 차원에서 축소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랑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다. 노자 선생님이 상선약수다. 최고의 선, 이 사랑인데, 그렇죠? 그것은 물과 같다. 물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다 감싸고 땅에다가 다 물이 스며들어가게 다 섬겨. 섬기고 결국 끝에 가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들한테도 뭐예요? 사랑은 들어가서 그 유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건강하게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욕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수고 많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막 교회만 가면 뭐요? 하나님 잘 섬기라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도리어 뭐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세상에 이 세상에 신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흔해 빠져서 온갖 신들 모든 신들은 전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그래서 이 신은 이 성경에 있는 신은 어떻게 왜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과는 달라. 그래서 자꾸 섬기고 또 어떻게 갖다 바치라 그래. 아니야. 이 성경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또 받아 먹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받아 먹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뭐? 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신은 만민에게, 만민 그러면 누구도 포함해요? 김정은이도 포함해요. 만민에게 생명과 그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예요? 주시는 자야. 그러고 하나님 그 신비로운 힘이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주시기 위하여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하나님은 받아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뭐요?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이 생명을 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치잖아요. 왜 박수를 쳐? 엔돌핀 유전자 켜졌다 이 말이에요. 왜 켜졌어? 그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으니 유전자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지면서 기쁨이 생기니까 이 박수를 치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는 힘이고 그 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치유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철저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조건적인 신처럼 오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 잘 보시면은 무조건적 사랑의 보석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보석을 캘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나는 교회 충실히 댕기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복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고 우리 남편 진급하고 이 차원에서 소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를 추구하지 않으면 생명을 추구하지. 예. 네. 자, 그래가지고 저 집사는 나보다 돈도 교회 적게 헌금하는데 왜 목사는 저 집사를 더 좋아할까? 속상해 죽겠네.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건 세속이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뭐요? 사망이야.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히 이 병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이 생명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대가 생명도 아니고, 예? 생명은 공기가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생명은 뭐다? 이 위대한 신비로운 힘, 곧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그래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죠?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 보고 섬기라고 그러지도 않고, 뭐라 그래? 내가 너희 유전자를 열심히 섬기겠다. 나로 하여금 좀 섬기게 해다오. 제발 마음의 문을, 뭐요? 열어서. 내가 너희를 병든 세포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유전자, 너희들이 망가뜨려 놓은 그 유전자를 내가 어떻게 복구시켜서 너를 치유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생명이니까 성경책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불러.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는 뭐예요? 이것이 물론 노자 선생님, 석가 선생님도 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했어요. 했지만 이제 왜? 그래서 이 공통점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이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는 그분들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대자 대비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자비. 우리 자비는 뭐예요? 마음은 늘 안 줘. 그 대자 대비는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이 마음 속에 뭐요? 생명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원자 핵을 공부를 해 보니까 본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거를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스트링을 만들고 그렇죠 스트링을 모아서 과학으로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원자요. 그래서 본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고 그 다음에 본래 없었던 거니까 없던 걸로 어떻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곳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생명 공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주 우리가 이 생명을 정의를 하기로 생명은 사랑이다.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 사랑이고 받기보다는 뭐예요?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을 그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는다면 이거는 내 망가진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럼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뉴스타트 왔다 하면 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박수가정 쳤는데. 이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점점 2부 세미나에 가면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제가 이제 대원칙을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뭐예요? 복잡하다. 철저히 조건적인 현실이야. 철저히 조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유전자들도 조건적으로 어떻게? 철저히 변질이 돼.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드디어 생명을 향한 진정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을 이제 실제로 유전자 차원에서 생명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러면 생명이란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핸드폰의 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뭐 없으면 자기들은 죽은 겁니까? 전기 없으면. 그런 게 우리가 핸드폰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핸드폰은 전기가 빠져나가서 다 방전이 돼서 죽어버려도 다시 전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준 생명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 선언을 부활이라고 그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하죠. 그렇죠. 왜? 사람 죽어서 내가 흙으로 다 변해버려도 하나님은 이상구를 어떻게 만든 줄을 하나님은 다 뭐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스트링 해가지고 쿼크 만들어서 이상구를 하나 어떻게 짜잔 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재창조라 그러고 뭐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재창조돼서 없어졌던 이상구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재창조라 그러면서 그 재창조를 바로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생명을 다시 주면 근데 그때 재창조된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요모냥 요꼴이 아닙니다. 요모냥 요꼴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변질된 요소들이 완전히 뭐예요? 없어지게 하고 유전자를 본래대로 만들어서 보면 이거는 우리들끼리 쳐다봐도 서로서로가 뿅뿅 갈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내가 나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생기가 넘치겠어 안 넘치겠어.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고 뭐 박사님 그 부분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없어요. 그죠? 뭐 흡대고 뭐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생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생기가 넘치게 살려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재창조 부활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만큼 정말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뭐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 이 박사님도 인간 아이가 그렇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간이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뭐가 정상이요? 죽어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병 드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야. 그래서 그런 그것은 엄청난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비정상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니까 영생 부활 이런 소리가 웃기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 선생도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진짜 도라는 것은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웃기고 있다. 이런 것이 진짜 도다. 웃긴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 안 듣는 말을 하면 그거는 너희들은 타협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생기가 넘친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진리가 넘치고 선, 상선, 그렇죠? 선이 넘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해가 떠오른다. 그게 반사되는 구름의 색깔, 하늘의 색깔. 그러면서 또 생기를 왕창 받고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해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